그 이제 92년 14대 총선이 있었던 그 해에 예.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김대중 후보께서 이제 예. 평민당으로 예. 출마하셨다가 예.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하고 92 예. 하고 96년에 총선하고 예. 7년에 또 대선을 7년에 대선 있었죠. 그때 당선되시는 거. 그랬죠. 예. 예. 그 7년 말. 예. 예. 그래서 정계 은퇴하시는 그 그랬죠. 92년 선거인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대통령 선거 때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92년 대선 때. 그러니까 잠깐만 87년, 92년 12월 대선에 네. 그때 92년 12월 대선에 어떻게 됐었죠? 예, 당선을 누가 했었죠? 김영삼 대통령 대신.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예. 됐던 때인가요? 그래서 97년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92년 대선에는 정주영 후보도 나오고 아 그랬던 그랬을 때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 12월에 네. 네. 대통령 선거에 그 의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지역구에서 연설 많이 하고 다녔고 자기 후보 정책 홍보해주고 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 때는 좀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소리도 삐져나오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이번 대선 때는 우리 당이 잘 힘을 합해서 또 문재인 후보를 도왔고. 근데 옛날에는 92년 그런 대선 때에는 누가 딴짓 하는 사람 없어요. 당내에서 대선이면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로 운동들을 했죠. 지금은, 대선 후보 또는 당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뭐, 좀, 얼마나 됐다. 이런 식으로들 마음속에 있어갖고, 그런 문제가 지난 96년, 아니, 96년이라 지금 뭡니까? 지금 2012년 대선 때는 다소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은, 당대불만 없는 게 국민의당이 갈라져 나갔잖아요. 있었으면은 불평을 했을, 많이, 혼란이 있었겠지만, 이제 없으니까, 근데 그 당 92년 이런 무렵에는요 김대중 총재의 권위와 지도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 당내에서 전부 혼연일체화 돼서 최선을 다했지. 그랬어요. 당시에 양김은 적어도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뭐라 할까 이렇게 뭐 제도화된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지지가 컸다니까. 민추협할 때도 생각이 나는데요. 84년 민추협할 때도 네. 엄청 탄압을 따니까 그때. 그렇죠. 예, 그때 84년부터 88년까지 민추협을 했잖아요. 그, 신민당 만들어진 뒤에도 민추협은 존재했죠. 그리고 신민당 만들어졌을 때 내가 참 헌법 초안할 때 전문위원회 이런 걸 아까 얘기 못했네. 87년도에요. 87년 개헌할 때. 개헌할 예, 그때 내가 신민당 측 전문위원으로 김대중 선생 비서하면서 전문위원으로 그 참여했었어요. 아, 기억이 나요. 동교동을 대표해서 실무 전문위원 내가 네.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또 할게요. 뭐냐면 당시에는 민주화에 대한 그 이 바람이 국민들의 욕망이 큰데 다만 막 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그것이 워낙 그 정의였어요. 말하자면 흑과 백의 그렇게 정의와 불의 시대였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which is better? 어떤 게 나를 좋게 하겠나? 내 생활이 좋게 했나? 이런 분은 그것이지 이건 정의 의원 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당시에는 정의 불의가 뚜렷한 거였어요. 민주. 네, 민주 대 반민주 그냥 딱. 그러니까 뭐냐 민주협을 할 때도 그때 막 그 데모들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디냐면 민주협 사무실에 옮겨 다녔어요. 처음에 그 청진동 쪽에 있다가 나중에 저기 중구 다동 지금 시청 옆길목에 거기를 다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시그너스 빌딩 거기에 또 민첩이 있고 옮겨 다녔던 기억인데 그런 걸 때 6월 항쟁 6.29 앞두고 시위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 철탄 쏘고 하니까 또 몰려다녀요. 그때는 또 저기다 많이 실어다 놨습니다. 우리를 잡아가지고 닭장차에 가둬갖고 저기 성남 광주 대단지. 지금은 성남인데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서 철거민들 철거에다가 광주 거기 살아라 이렇게 허벌판 했잖아요. 광주 대단지 쪽에
실어다 버스에 내놓고 와버린 버스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예, 경찰차가. 그런 거 하고, 최루탄 쏘고 막 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수위를 하다가 경찰이 쫓기면은 아무데나 어디 길가 가게 막 뛰어들어가요. 점포.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은 다 숨겨주고. 그리고 저 물 닦으라고 이렇게 뭐 물수건 주고. 또 사이다도 따서 이렇게 주고. 민심이 그랬다니까. 뭐냐면 표현대로 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 맞으면 잘못하면 탄압받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지. 국민들 마음속에 에이, 이거 안 돼. 독재 안 돼.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선생님 비서할 때도 말이 그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생이 저기 탄압받는 시대지만 마음속으로 뿌듯했지. 알아줘, 다. 내가 김대중 선생님 비서를 합니다. 다 알아줘요. 그런 일 한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살기는 어려웠지만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컸지, 지금보다. 그때는요, 민첩 때는, 누가 사업하는 선배나 누가 돈을 3만 원 주잖아요, 살짝. 더군데 밥이나 먹거나 3만 원 주면은 전화를 해서 박종희, YSP서든 네. 박종희한테 전화를 해서 자, 우리 짜장면 먹으러 하자. 짜장면 먹는 것이 큰 거는 명절 음식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버렸다고. 그냥 라면 먹고. 그렇지. 전화해갖고. 하고 서로 연락도 하고 그게 어렵게들 살 때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요 청량리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온 때가 있어요. 청량리에서 뭘 버스를 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광화문까지 왔던 기억도 있고 80년대 그 시대에 이수성 지금 지난번에 국무총리 하신 이수성 총리가 평생 내 후원회장이에요. 평생. 그 양반이 내가 서울대 법과대를 다닐 때 형법을 가르쳤어요. 은사시군요. 예, 형법 가르치는 은사인데, 내가 민첩 그걸 때, 가만히 법대학장이 그때 됐나. 저건 법대학장 됐다, 서울대 총장 됐다, YS 때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당 할 때 YS하고는 당이 다르잖아, 나는. 어떻든, 그런데도 당이 바뀌나만 하냐. 일평생 내 후원회, 지금도 후원회장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등록된 후원회장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돼.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양반 만나면 지금도. 자네 옛날에 기억이 제일 나는 것은 민첩 때다. 어디 광화문 어디께서 교보 빌딩 뒤에 나와서 자네를 만났는데 깨쩨쩨하고 그냥 반팔 와이셔츠 입고 깨쩨쩨하고 있었는데 얼굴도 시커멓고 그러는데 못 먹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더라 하면서 얘기를 가끔 그 얘기를 지금도 그때 그 시대가 민첩할 때 어려운 때인데 걸어서 버스값도 없어 다니고 이럴 때라니까요. 그때 또 저기 그쪽에 무기동 쪽에 어떤 선배가 이 뭔 무역업을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때 한번 거기 들리면은 10만 원을 주면 그거는 한 달 용돈을 준 거예요. 예. 그때 조홍규 선배가 친한 분이 있었어요. 조홍규 선배보다 나는 훨씬 나이가 젊은 세대지만 들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인데 마음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민주 세상을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큰일 한다. 영등포에 오락실 하시는 선생님의 후원이나 그런 게 있어. 김현중 총재 예. 그 활동비 김현중 총재는 이제 나중에 88년에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예. 뭐 예. 굉장히 부장님 그 엄청난 큰 후원이죠. 예, 그렇죠. 그 엄청난 큰 후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신세를 많이 지면서 살았어요. 네. 아까 근데 고즈음이니까 예. 87년 개헌 때 활동하신 것도 지금 그때 예예 예. 그때 예. 이제 6.25 선언이 87년 6월에 났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씨가 민정당 당대표던 노태우 씨가 좋다 직선기한 건의를 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다. 직선기한 하마 또 야당 다 정치 규제를 묶었던 거 풀마 해금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해금 다 풀어주마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럼 이제 직선 개헌 안을 만들어야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직선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네. 신민당과 민정당이었으니까 그때 여당이 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그 동교동 쪽에서는 나를 전문위원으로
개헌 만드는 전문위원이 그때는 야당이 중심이 된 개헌 작업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장해서 관철한 거라. 그렇죠. 민정당에도 누가 있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나하고 신누구라고 또 상도동 쪽에서 하나 있었어요. 전문위원으로. 예. 같이 이렇게 이제 실무 작업을 해서 초안을 만들고 뭐 외국권 어떻게 하나 연구해서 내놓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죠. 그걸 지성개헌안이 통과됐는데 실은 그때는 개헌이 개헌이란 게 시간 걸리고 어려운 거더라고. 왜냐하면 정치적 합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개헌이잖아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중심제로 직선 중심제로 한다. 골격이 돼 있어서 합의에서는 개헌인데도 4개월 만에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때 6월에 직선개헌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10월 하순인가 그 공포가 됐어요. 국민투표 붙이고 나서 공포한 것이 그때죠. 그러니까 합의됐는데도 4개월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선 앞두고 갑자기 대선 임박한데 두 달 남겨놨는데 막 개헌해 한다는 주장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내가 SNS 글 많이 올렸죠. 지금 개헌안이 안 된 데 있다. 권력도 안 돼 있다. 내각제 하자는 사람, 의원 집정부제 하자는 사람, 뭐 지금 4년 중임제 하자는 사람 여러 가지인데 그거 다 의논해서 절충해서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또 그 과정들이 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 부처로 그래서 도저히 두 달 남겨놓고 해야 뭐더니 대선 끝나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가 많이 했어요. SNS에서. 마음 급한 분들은 당장 해야 한다고 막 김종인 전 대표랑 막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합의해놓고 하는데도 4개월 걸리더라고. 그때 그럼 주로 전문위원으로서 하셨던 일은 그 성안 하시는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있어요. 뭐 이게 기본권, 뭐 경제 뭐 등등이 좀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성문화하고 또 자료도 있으면 외국이나 과거에 같은 것도 뽑아서 올려주고 실무자, 이 실무자였죠. 나는 의원들, 내가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본 경험이 직선개헌안 만드는데 관여했던 경험이 나한테는 소중한 걸로 있죠. 결국은 그때 참여하셨던 그 결과가 사실 지금까지 오는 직선개헌으로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왜? 87년. 그때가 이제 87년 개헌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개헌하자고도 지금 하는 거 이제 네. 몇 년 하도 세월이 많이 흘렀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87년이니까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 30년이네요. 그래서 이제 시대 변화가 많이 있어 그동안에요. 시대 변화가 있고 또 인식의 변화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이니까 이제 몸에 맞게 이렇게 그걸 또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잘 국회에서 원만하게 그 권력 분야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해서 안이 만들어져 나오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발의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있고 국회가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3분의 2가 또 해야 되죠. 국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발의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이 하는 수가 있고 대통령이 하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원만하게 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다 동의하는 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내년 그 6월 시장선거 때 요전에 우리 국회 전직 의장들이 얘기했듯이 그때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지자제 투표 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 국민투표 지금 이제 안을 열심히 논의해서 만들어서 실은 그거를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열성 당원들이 개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개헌을 왜 하냐 뭐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있었던 거냐 사람이 잘못됐던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나쁜 사람이 집권하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로 최대한 그런 걸 막아내자 하는 게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게 이게 헌법이고 법률인데 우리가 당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개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얘기 같아요. 어떻든 이걸 개헌을 해서 그런 민주적 장치도 더 강화하고 권력 분산 장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다는 게, 한 예를 들면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인권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근거를 해놓으면 좋은 게 많겠죠. 그래서 또 우리 사회가 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변화돼 있잖아요. 다양성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그 헌법 논리하고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그런 다변화된 사회에 맞게 또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도 넣어야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최근 개헌 이슈화될 때 자주 등장했던 주제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권력 분산하자. 예, 권력 분산하자.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현 대통령께 뭐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 예. 그래서 그런가 우리 SNS 보면 여성 지지자들이 개헌 얘기를 안 좋아해. 근데 실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개헌을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음 대통령 때부터는 그 대통령 부분은 적용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이 지금 적용된 부분이 있겠지만 자관, 그 과거에 뽑아놨던 걸 부인하고 새로 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회장님께서는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에 맞게 한번 크게 개선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럼 권력 분산과 아울러서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 네.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뭐 저기 인권 얘기도 그랬는데 국제적 윤리 문제도 이제 많이. 예를 들어 어디가 난민이 발생했다. 베트남 난민 또는 뭐 중동에서 난민들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에 이 선진 대열에 거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윤리적 그런 책임 같은 것도 선언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런 걸 도와줘야 되는 걸로 일단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뭐, 내 돈,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나라 부자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도와줄 의무 같은 거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윤리적 선언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헌법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돼서 잠깐. 예.